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회사 엑산테의 CEO는 달러가 이제 고점이라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가 밝힌 내용입니다. We have come far enough.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멀리 왔다라면서 이제는 달러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밝혔고요. 자, 저는 지난 화요일까지도 long the dollar up, 달러를 매수해왔습니다. 특히 emerging markets, 신흥국을 상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팬데믹이 좀 종료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이 신흥국들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의 말말말,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문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네. 바로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요즘 중요한 게 환율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10월 12일자로 사실 52주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달러화는요, 지금 뭐 이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페드의 의견들, 평가, 이것이 앞으로 이 달러화의 방향을 지금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달러화 예측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모든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이제 페드의 입을 봐야 되고요. 지금 사실 페드가 뭐를 못하고 있냐면 부의장을 두 명을 지금 임명해야 되는데 10월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등등.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페드의 이사들을 어떤 식으로 달러의 평가를 하느냐 이것만 보고 계시면은 달러는 여러분들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신경을 조금 더 고추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 연준의 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갈까요? 두 번째 셀럽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이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아이폰 13의 출하량을 줄일 것이라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라 벌써부터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니덤에서 애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로라 마틴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제 우리는 아이폰 13의 shipments, 출하량이 8천만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익 추정치는 어떻게 변동이 있었을까요? 자, 2022년 회계연도의 수익 추정치를 5% 줄어든 3,592억 달러로 낮추고요. 또 EPS는 4% 낮춰 잡아서 5달러 41센트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이 170달러 선을 유지를 했는데요. 애플의 이번 실적 발표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다음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아까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그렇다면 애플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이번 실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통신칩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 기억하시겠지만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던 보고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후속편이 나왔어요. 뭐죠? Winter is here. 겨울이 왔다. 예, 네, 겨울이 왔다는 게 뭐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겨울이 오면 봄은 더 찾아오니까. 가까이 와 있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애플이 고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공급망 붕괴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의 이 생태계의 최상위의 포식자가 애플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조차도 지금 반도체의 문제로 지금 생산량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주가는 애플이 이제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당겨와서 지금 주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애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주가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또 적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담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트코인 ETF 승인을 눈앞에 두고
눈에 띄게 설레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짐 크레이머는 곧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익 실현에 나설 것 같은데요. 지난밤 CNBC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펀드는 비트코인 ETF죠. 이 펀드가 시작되는 순간은 short-term peak, 단기 고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절반을 approved, 승인이 되는 날 전부 매도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 같은 기대감에 7,100만 원 선을 넘어섰었는데요. 이제 짐 크레이머처럼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이 가상화폐 자산 투자자들에게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 셀럽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짐 크레이머는 수익 실현을 하겠답니다. 네. 요거 이제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18일 날이 프로쉐어가 이제 승인이 날 것 같고요. 네. 19일 날이 인베스코, 그다음에 25일이 반 예크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디지털 갤럭시가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 하는데 네 개가 지금 납니다. 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에서 투자를 가능하거든요. 이게 대형 호재거든요. 그렇다면 18일, 19일에 어떤 형식으로 기관들이 투자를 하느냐를 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 정점을 이루는 건 사실 25일 반예크가 승인이 날 때 최고점을 했다가 그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에서 11월 11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프로쉐어하고 인베스코가 18, 19일 날 붙어서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관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쏟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뭐 아주 생생하게 저희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이 크레이머처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매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중장기 투자로 생각했을 때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약간의 뭐 이익을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8일, 19일 날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움직였냐를 한번 보는 보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짐 크레이머 자기 이제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현찰을 뭐 현금을 준비해 놓는 부분 굉장히 뭐 이 여우 같은 주도 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팔고 그다음에 추세 매수를 한다는 자체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18, 19 거기가 저는 뭐 일단은 분기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리지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